저희가 호신술을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제 배울 거는 측박낙법이고 측박낙법. 네. 어디서 낙법을 좀 배워왔어요? 아! 우와. 돌고 잡고 탕. 입식 타격 배처법에 대해서 우와. 배워봤고. 잠시만.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다음은 흉기 대처, 칼을 들고 위협할 때 어렵다의 대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난이도가 아니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배워왔던 거를 조금 더 응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모의 연습을 위해서 곰칼을 가져왔으니까 곰이구나. 좋아요. 네, 안전하게 한번 네,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한번 찔러봐요, 안전한지. 네. 아, 괜찮네요. 자, 흥분하면 보통 이렇게 안 찌르고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를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 들면 일단 살짝 중심 낮추고 준비를 해야 돼. 긴장을 많이 해야 돼.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흥분해가지고 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뭐 어깨나 뭐 이런 데 콕콕콕콕콕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네. 동작이 굉장히 커져요. 네. 그다음에 타겟이 어디냐면 보통 이 얼굴이나 머리 그냥 중앙으로 날아오죠. 그럼 내 얼굴이나 머리를 노리고 이제 날아온다는 거를 딱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컴온 하고 딱 그다음 상대 쪽으로 항상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뒤로 해보세요. 자, 뒤로 도망가면 계속 휘둘러야죠. 죽었어. 안 돼. 죽었어. 자, 그래서 과감하게 상대 쪽으로 한 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착.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믿겨주는 거예요. 네, 팔을 이제 만세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잡으면서 아까 했던 뻗어치기. 자, 한번. 태링인, 렛츠고. 아, 태링. 와서 과감하게. 그렇죠. 그렇죠. 우와. 아니. 좋아요. 와, 대박. 자, 가자고요. 오케이. 중심 먼저 낮추고. 과감하게 붙고, 잡고. 그래? 오, 맞아. 오른발. 그래? 그렇게 돌으면서 인사. 아까 인사. 인사? 대표님. 그렇죠. 좋아요. 자, 다음 렛츠고. 근데 왼발 뻗어요, 오른발 뻗어요? 그거는 조준현 선생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줄 거예요. 아, 오케이. 자, 왼손하고 오른발이 나오면 돼요. 네. 그렇지, 그렇지. 잡고. 아, 좋아. 아고, 오, 좋아. 오. 방금 봉규 씨가 뭘 잘했냐면, 와, 컴.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던지면서 같이 이렇게 밑으로 끌려가게 되면은 2차 위협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정확하게 서 있고 상대방만 맺히면 그 다음에 내가 뭐 따로 뭐 때릴 수도 있고 이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좀 잘 잡아주는 게 아주 좋았어요. 네. 데리고 자, 가시. 렛츠고. 렛츠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막으면 돼요. 그렇죠? 네. 와! 잘한다. 인사를 빡세게 해야 되네. 와, 진짜 대박이다. 방금은 좀 괴한이 매워서 정신 잃었을 거야. 진짜. 아, 굉장히 깨졌거든요. 자, 이제 수빈 씨 가자고요. 와, 진짜 잘. 자. 저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자. 막고! 그렇지. 좋아요. 엑셀런트. 좋아요. 자, 저렇게 이제 상대방의 칼이 이제 위에서 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앞에서 왔을 때 어떻게? 자, 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신장이 큰데 괴한이 키가 작다. 그러면은 이 얼굴을 노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정면에서 들어오는 상황이 많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팔을 뻗어가지고 일단은 이 칼을 먼저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허리 살짝 빼고 발을 쭉 찔러 넣는 거예요. 자, 컴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왼팔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손은 여기 옆구리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허리까지. 그럼 이렇게 팔 딱 잡으니까 칼이 절대 내 몸으로 못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 한 발. 한 발. 자, 태닝 레츠고. 여기 와서. 과감하게 착 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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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테르 진짜 잘한다 와 대박 자 다음 오 좋았어 자 슉 퍼 우와 시원하다 괜찮아 진짜 유도를 처음 한다고요? 저 수빈 씨 가자고 아 네 저도 여기 있어 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반대쪽 한번 보여주려고 내가 반대했었는데 아, 그러면은 오! 자, 하나, 둘, 그렇죠 이 네. 과감하게 팔이 이쪽으로 쭉 와야 돼요 네 내가 오면서 이쪽으로 쭉 와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자, 과감하게 엉덩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딱 던져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피하고 좋아해서 그렇죠 오. 아 이러면 사망. 자 그다음 가시죠. 자 천천히 쑥 하고 돌아서 그렇죠. 됐어요. 그렇지. 됐어 됐어. 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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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리. 자 가자고요. 네. 그러지 마세요. 왜 마지막 때면 항상 그런 거 하는 거야?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 들어오고, 엉덩이 들어오고. 그렇지. 그렇지. 와, 좋아. 엑셀런트. 진짜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칼 방향에 따른 대처법 배워봤고, 자, 그 다음은 뭐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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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흉기 대처법. 진짜 별거. 진짜. 뒤에서 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 아. 영화에서 제일 많이 맞아. 보이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 잘하신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 할 말 까먹었네. 칼이나 뒤에서 총을 갖다 대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만 들고 침착하게 가만히 그들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목숨이 우선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제일 유용하네요. 네. 완전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 Sorry. What do you want? 얼마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실전 상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명씩. 좋습니다. 자 연준 나오세요. 오케이. 랜덤으로 이게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 뭘 할지 모르는 거죠. 아니 그거 이제 시나리오를 짤게요. 시나리오. 아까 다 기억하죠? 자기 거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앞으로 올 때, 네. 위로 올 때, 뭐가 위로? 칼이 위로 올 때, 자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펀치. 펀치요? 오케이, 펀치. 그 다음에 킥. 킥.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요? 뭐가 나왔죠? 어깨 동무. 네. 오케이. 펀치. 그 다음에 킥. 그렇죠. 그다음에 맞고 이렇게. 뭐 해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잠깐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찌렁 하고 그대로 감싸하면서 그렇죠. 하고 빵. 아, 내가 이겼다. 앞으로 오면 잡고 이렇게 해서 넘어뜨린다. 어깨 동무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연 다음에 오케이 빵 오케이 네 그리고 주먹이요 하고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였나? 위로 하 오케이 굿 자 맞고 오케이 자 시뮬레이션 끝났다 자 지금부터 실전상 모의 대처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랑 이제 헤어지는 찰나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본경 들어가고요. 그래 다음에 보자. 네. 안 돼. 좋아요. 자. 바로. 자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모두가 릴레이로. 아 릴레이로. 라끈하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아, 네. 자 시뮬레이션 큐. 저 갈게요. 그래 고생 많았다. 안녕하세요. 우와. 좋아 연결. 좋아. 어 엄마가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엄마 잠시만. 와. 엄마 별 거 아니야? 아 우리 할머니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야? 야. 와. 그대로 그대로 오세요. 키. 아, 존경해야겠다. 아, 존경해야겠다. 오, 아니, 아이, 야! 다시. 자. 뒤에서 어깨동무 해주셔야 되는데. 맞다. 자. 야, 너 따라와, 나. 와, 뭐야? 이제 마스터야. 마스터가 아니 이제 위험한 일 안 생기. 위험한 일은 없다. 와 지금 여러분들이 긴박한 상황에 당하지 않고 잘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 합격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고신술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오늘 이렇게 고신술 배워봤는데 소감이 어땠어요?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까지 호신술을 배운 적이 없었는데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진짜 혹시 만약에 네.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꼭 배운 거대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다 질자로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다 같이 서서 회전낙법 해가지고 일어서면서 두두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이 투어 활동 하시는데 전 세계 어딜 보내도 제 마음이 든든해요. 좋습니다. 딱 낙법하고 투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투두. 오케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르고 투두.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투두. 감사합니다. 너무 기특하구나.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내가 지원해줄 테니 같은 조건에서 일주일 동안 자금 운영을 가장 잘한 사람이 회장직을 맡는 건 어떠니? 사진 착각이 어디 있어요? 미용실. 채널 뭐 하잖아요? 아 인체구나. 다 막으면 좋대요. 50만 원 투자했습니다. 일단. 으악! 렛츠 기잇! 오! 잘 됐네. 오! 그렇게 많이 늘어요? 저희 마을을 제2의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마을에 제가 있는 한 확실히 제가 부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근데 또 이 마을이 또 분당이잖아요? 자, 분당을 저만큼 잘한 사람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제가 한 게 맞지 않나. 자, 청년 회장이 된다면 초코우유를 딸기우유로 바꾸겠습니다. 대자뷰네, 대자뷰? 딸기우유로. 난 초코우유가 더 좋은데. 난 초코. 그리고 급식에서 마지막에 요구르트가 나올 수 있도록. 아직 저번 초대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세금을 절반만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겨줘도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파이팅. 아싸! 와, 투두 스케일 커졌다. 이거 가져가면 되죠? 플립 못 받았던 거 이대로 가져가면 되나요? 200. 오늘 시간이 끝나면은
여기가 마을 회관이야. 마을 회관 굉장히 발전했는데요. 그러게요. 저희 없어도 되겠는데요. 야, 마을 회관에서 진강 형실 AR을 한다. 그러니까 아니 발전 많이 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후부! 화이팅! 후부! 후부 이렇게 할까? 아 그럴까? 오케이. 하나 둘 셋 후부! 생각했습니다. 자 돌아봅시다. 가실까요? 팔로우 팔로우 미. 여기 열렸는 데부터 가보자. 그럴까? Upcycling Factory. 여기 괜히 저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카메라가 잘 보이는 위치에 보통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저 이제 이런 거 나이 들어갖고 못 찾겠던데. 아 이거 언제 찾아? 의자에 있나? 아 진짜 감도 안 오네. 아 이거 민트 초고추장이요. 투자하겠습니다. 민트 초고추장 이거 100% 성공이에요. 100% 하고 전 가능성을 봤어요. 이 친구한테 50만 원 투자했습니다. 일단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괜찮겠죠. 나 저기 하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떻게 생겼어 힌트? 한번 보고 올래요? 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호기. 아니 어떻게 생겼어? 보여줄게. 어떤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민트 초고추장 레시피. 이게 근데 힌트야?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망하겠다 여기는. 어, 나 50 투자했는데? 여기다가? 넌 글렀다. 아, 난 가능성을 봤어, 이 친구한테. 쟤는 이제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다. 야, 확인했대. 이렇게 오네. 아, 오케이. 이런 느낌이네. 아직 그럼 150만 원 남아있는 거네? 생각보다 되게 직접적으로 써져 있네. 그러니까. 힌트가. 내가 여기 다 둘러봤는데 벽 쪽에는 뭐가 없어. 좀 이 가운데 쪽에 뭐 있을 것 같은데. 나 너무 대충 쳤나? 아 나 근데 나는 너무 꼼꼼하게 찾았는데 없어. 아 여기. 그래? 나 이런 거 뭐가 어떻게까지 하는 게 꼼꼼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 힌트가 없는 방도 있는 건가? 힌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감독님? 몰라요? 여긴 없나 봐요. 아,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만 딱 쳐주면은 엥? 여기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죠 뭐. 일단은 저희는 힌트에 대한 힌트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혹시 힌트 있으세요? 근데 힌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투두라고 그려져 있대요. 일단은요, 잘 봐야 된다고 했죠?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얘만 가져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져가지 말래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그냥 보면 되는 건가? 그냥 먹어. 뭐. 좋네. 와, 엄청 크네. 우와, 좋네. 귀엽잖아. 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그냥? 이게 뭐지? 아 약간 라디오 이런 건가? 오 멋있다. 왜? 아니, 형 찾았어요? 뭐를? 뭘 찾아야 돼?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힌트? 아 지금 힌트를 찾는 거야? 네. 아니, 힌트 찾고 그거 보고 투자하는 건데 찾았었어요. 무슨 힌트를 찾는 건데? 나 왜 모르고 있었지?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써져 있어. 정하는 거더라고요. 딱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런 느낌, 거였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왔어. 아, 나 뭐야? 나 몰랐잖아.
야, 너 많이 얘기 안 해줬어. 나 방금 그래요? 아, 설명해 줬을 텐데. 왜 뭐 없지? 분명히 투두 마크가 있는데. 아, 그런 게 있어? 바본가 나? 근데 일단 이 로봇이 너무 멋있어 보이네. 와, 이거 궁금하다. 이게 뭔지부터 좀 봐봐야겠다. 여긴가? 다들 인터넷 말하고 쇼핑을 안 봐도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다들 인터넷 말하고 홈쇼핑을 안 봐도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연준이 형! 어. 일로 와봐요. 이분 무슨 얘기 하시는데? 다들 인터넷만 하고 쇼핑을 안 봐서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이분 그때 그 강아지 그분이 한번 열 번 정도 할까? 야, 너 사진 좀 찍어줘요. 오케이. 다들 인터넷만 하고 한숨 안 쉬세요. 다들 인터넷만 하고 홈쇼핑을 안 봐서 큰일이야. 홈쇼핑을 안 봐서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럼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쵸. 아, 나중에 하는 거 아닐까? 지금 하면 안 돼. 어. 아, 저 잠깐만. 나 가고 싶은 데가 생겼어. 어, 경찰서.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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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나 누구야? 이거 한 번. 아,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애들도 무섭겠다, 저거. 느낌 왔어요. 지금은 늘품 TV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뭔가. 뭐 찾았어, 여기? TV? 한번 들어볼래? 저기 가면 들을 수 있어, 저분한테. 저 앉아있는 남자분한테. 오케이. 다들 인터넷만 하고 홈쇼핑을 안 봐서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TV를 안 본다. 그럼 TV에는 투자하면 안 되겠네. 다들 인터넷만 하고 홈쇼핑을 안 봐서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기운 내세요. 여긴 투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파이팅. 형, 투자한 곳 있어? 나 아직 아무 데도 없어. 야, 빨리 여기 들어가. 아, 나 듣고 여기에 투자했어, 나는. 여기는 여기랑 상관없는데? 근데 인터넷 방송이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 그쵸, 인터넷 방송이 잘 되고 있는데 홈쇼핑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해서. 이건 TV잖아. 인방은 TV가 아니잖아. 잘 보면 여기 안에 인터넷 방송처럼 돼 있어. 저게 힌트인가, 그러면은? 뭔가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근데 안 됐다. 둘이 붙었는데 한쪽은 그러니까. 망하네. 저 그래서 여기에 100만 원 투자했어요. 100만 원? 어. 그래, 뭔가 인터넷 방송 같잖아. 야, 일리 있다. 나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없는데? 아직 안 숨기신 거 아니야, 이 정도야? 나 지금 너무 대충 보고 있나? 아니, 투두로 적힌 게 없는데요? 힌트가 있는 건가? 진짜? 밭두닥. 아, 뭔가 해놓긴 하지. 아까 여기 왔었는데. 어? 어? 이걸로 해야겠다. 여기 일단 하나 해야겠다. 아, 그러네. 투두. 과자가게. 과자가게 좋다. 어, 여기서 좋은 냄새 나. 뭐 있어? 어어 좋은 냄새 나.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네. 왜 가능성을 봤어 여기에서? 에 하나 했다. 여기 했구나. 아 방송국? 가능성을 봤어요. 방송국? 방송국은 방송국이야. 아니 애초에 마을회관에서 뉴스를 이 뉴스로 막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거 투자하고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겠습니다. 너 어디에? 방송국이요. 왜? 그냥 뭔가 느낌이 좋아가지고. 어, 예? 아, 내가 방송국에 200 투자했네. 아, 뭔가 해놓긴 하죠. 2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카이 아마 못했을걸요? 자, 먼저 해가지고. 아, 이것도 뭔가 가능성 있는데? 키즈 미디어 스튜디오? 아, 내가 너 막 투자 안 하? 어. 아, 근데 뭔가 첫날이라 그냥
막 투자하게 되네요. 와 냄새, 야 여기 투자했어. 여기 냄새가 좋아요. 이 마을에 카페 하나뿐이에요? 무조건이지. 저희가 진짜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진짜 업사이클링 팩토리 갑니다. 우선 감이 좋거든요. 여기는 된다. 여기 돼. 형 있어 여기? 어 있는데 이거거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쿠키가 이만큼 잘 팔리니까 뭐 장사가 잘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옆에 이거 있는 거 보면은 기계가 고장 나갔고 지금 명함 찾아놓은 거 같거든? 장사 못해서 망할 거 같아. 맞지? 지금 AS 맡겨야 돼갖고 장사를 못할 거 같아. 주문은 들어왔는데? 그니까 지금 약간 고장이 나갖고 못 만들 거 같아 제빵을. 고장이 나서 주문을 못했다. 고치면 끝 아닙니까? 와 나 큰일 났다. 빨리 해야 되는데. 야 너 여기 찾아봤냐? 다른 곳에서 이미 다 투자 완료했다고 해갖고. 어 그래? 어. 나 세 곳 투자했어. 아, 나 다 끝났어 나는. 이 동선이 겹치면 안 됐어. 이거 이거 보셨어요? 형 이거 봤어요? 왜, 왜? 귀엽지 않아요? 뭔데? 이 메시지. 아 우리 팬인가 봐. 아 그런가 보네. 깜찍해가지고. 환영글을 써주셨네. 일단 마켓에 우리 팬분 계시니까 우리 모아를 믿을게요. 전 마켓에 오. 50 투자할게요. 가시죠. 마을 회가 내라. 모아볼까? 50분 됐네. 한식이 어디였지? 한식이 너무 걸리는데? 하... 이 친구가... 민트를 사랑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자, 저 힌트 한 번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아쉽게 된 거죠, 그거는. 어, 팀 이제 보여주세요. 어, 무서워. 하나, 둘, 셋! 아, 아 오케이. 저녁 뉴스 한번 볼까? 네. 네. 아, 떨어졌어요. 1일차 저녁.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오늘의 투두마을 뉴스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누구세요? 진짜 아나운서분이에요?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투두마을 부흥 청년회가 출범되면서 회장직을 둔 경합이 벌어졌는데요. 투두마을 뉴스를 과연 그러게. 누가 이끌게 될 것인지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려. 자동차 수리 대회에서 정수리 씨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정 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 앞은 소식을 접한 정수리 씨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정수리 아니었어? 아니야 그 사람은 뭐 장 고장이었나 했어. 아 맞다. 로봇 과학 연구소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머리 감겨주는 로봇이 샴푸와 린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사람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이다. 나 안 했어. 한식 요리 연구소에서 새롭게 개발한 퓨전 양념장 민트 초코바장의 레시피를 공유했어요. 아니야 난 가능성을 봤어. 투두마을 주민들은 아니 저걸 왜 투자해? 민트 초코 추장의 줄임말. 난 가능성을 봤어. 지금 저걸 알고 투자한 거야? 오 민트 초코 추장 보고 투자했대. 투두마을 택배 회사의 주력 사업인 초스피드 배송의 지역이 야. 북아메리카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오늘 저녁에 보신 택배가 잘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니, 계속 보게 되네.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일어난 대규모 정전 사태 기억하시죠?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투두마을 전기센터는 원인을 찾는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막... 전기센터가 있었어? 이어서 한 줄 뉴스입니다. 큰일 났다. 슈퍼마켓 인기 진행 중? 이상으로 월요일 저녁에 투두마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끝난 거.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왔다. 야, 정수리 씨.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자기는 좋은 기사가 나왔다. 나 한 줄 뉴스는 나오긴 했어. 나 과자 가게 했는데. 와, 불쌍해. 내 건 안 나왔어. 난 좀 애매해. 민트 초코가 안 좋은 기사인지 좋은 기사인지. 안 좋은 기사지. 따로 안 나왔는데? 민트 초코 절이 비켜야 되는 거니까. 절이 비켜만 나오고. 그러니까 뭐 흥행이 한 걸 수도 있잖아. 그거를 모르겠어. 이제 천장 닦고 가면 확인.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구나. 아, 제발. 얘들아 통장주에 이름 써라. 아, 나 바보 같이 한 거 같아 근데. 나도. 나 어린 때였거든. 나도. 은행에서 결과를 써주실. 와 재밌다. 재밌다. 와 이 게임 뭐야? 이런 느낌이구나. 은행 가자. 안녕하세요. 아,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투자 내역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제 마지막 그 비디오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아, 그래!
민트 가능성 있다니까. 왜 올랐어요? 50 초자인데 100만원 받았어. 오! 오! 아니 그래. 그거 봐, 민트 초코 절이 비켜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흥행 그래. 것 같기도 했었어. 150. 오! 얼마나 올랐어? 와! 망한 거야 그냥. 내가 저기서 투자했는데 망한 거야. 자동차 정비소가 최저였어. 근데 지금 300 있는 거예요? 와, 저 전화 좀 할래요. 저요. 네, 얼마야? 나 50만 원 올랐어, 어쨌든. 저는 변동이 없겠죠, 당연히. 어제 다 같이 모여서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률이 올라가지고 제가 210만 원이요? 아니, 201만 원. 201만 원. 그래서 총액 지분 201만 원. 감사합니다. 나 완전 선빵 쳤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데? 아, 여기 일단 어디 그게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저는 힌트 같은 거 안 보고 올인 때릴 거거든요. 스톱 한번 해주세요. 스톱. 카페? 이번엔 50씩 한번 때려볼게요. 한번 돌아보시고. 아니요. 저는 시원하게 간 거예요. 자, 다음 할게요. 바로 앞에 있는 땀을 찾아봅시다. 바로 안 보이면 떠나시죠. 뭐예요 형? 나이스. 채널 뭐 하잖아요? 자동차 샀어요. 아 늦었다. 휴지 불안한데? 아 왜 이러세요? 잘 됐네. 지금 저게 너무 중요해요.